가지고 아직 좀 텅 비어 있는데 한번 둘러봐봐. 우리 집 소개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옛날 집이랑은 달라서 이제 내비 안 키면은 방을 못 찾아. 어디 먼저 보고 싶어? 안방? 알았어, 잠깐만. 좌회전입니다. 어, 좌회전. 우회전입니다. 어, 따라와. 아, 지금 아직은 뭐 막 가구가 많이 안 와가지고 유추하긴 한데 필요하면은 여기 앉아서 안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때?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은 아늑함이 존재하는 방이야. 확실히 집이 넓다 보니까 모기도 진짜 살 곳이 많은가 봐. 너가 다른 집에서는 한 번도 못 봤을 만한 거 내가 보여줄게. 한강 뷰. 할리버 할리버. 잘 들어보면 물 흐르는 소리 들리지? 어, 여기 또 뛰고 계시네. 야, 형.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저기 잘 보면은 국회의사당도 보여. 안 보여? 너 진짜 눈 안 좋은가 봐. 라섹해, 라섹.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날 좋을 땐 보여. 독도처럼. 집이 넓어가지고 아무리 팔을 뻗어도 안다, 벽에. 축구공 혹시 있으면 갖고 와서 같이 축구해. 지금부터는 시크릿 공간이니까 조용히 따라와야 돼. 여기는 내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편집실이야. 아, 취미생활 음악하고 있었어. 나 이제 곧 있으면 취미로 음악 낼 거거든. 근데 이건 나한테 취미라서 많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 아, 이거는 이제 난 쓸모없는 거야. 이거 팝니다. 제가 샀던 가격이 이게 아마 14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15만원을 팔게요. 너도 숨차? 나도 숨차. 집 소개하는데 벌써 4시간이 지났어. 얘들아, 너 출출하지? 너 이제 좀 약간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유리복으로 갈아입을게. 아, 나가야지. 뭐해 여기서. 진짜 훔쳐보지 마. 지문보다 청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김치볶음밥을 제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밥맨 선생 이사하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김치볶음밥 준비했거든요. 김치볶음밥. 근데 여러분들 태양이나 지디 아니잖아요. 근데 김치볶음밥 만들어주면 다 여자친구들이 다 좋아할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들은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김치볶음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동안 32년 동안 쌓았던 내공 다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따라와. 여러분들, 저는 김치볶음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김치라고들 다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얼마나 배고프게 만들어 놓느냐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딱 봐도 자신 없어 보여요. 남자는 어깨 피고 나가야 돼요. 어깨 피고 자신감 있게. 당신들 앞에 두려움이라고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벽밖에 없어요. 그거 깨고 같이 나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배고프게 만들수록 당신의 김치볶음밥이 똥으로 만들어도 맛있어. 오늘 새 집에서 하는 첫 재료 소개 특별하게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재료 제기라.
김치볶음밥처럼 제일 위험한 게 없어요. 재료가 심플할수록 당신의 재량이 더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진 팁을 다 드릴게요. 이거 진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맛집 가서 비법 알려달라고 하는 거나 하는 진짜 여러분들 염치 없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make me crazy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만큼은 허락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김치를 볶아야 돼요. 김치 볶을 때 중요한 것은 김치를 잘 볶아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챕터 1. 김치 볶는다. 아, 신김치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신김치에서 나오는 그 시큼한 맛이 김치볶음밥의 맛을 잡아거든요. 자, 먼저 버터를 둘러드릴게요. 보통 식용유를 많이 두르는데 저는 버터를 둘러서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킬 거예요. 너무 고소해서 옆집한테 고소당할 것 같아요. 김치 볶을 때 신맛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신은 여자친구들이 시큼시큼해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화에 있게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설탕이에요. 여러분들 파마하면 중화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김치도 손님 중화하겠습니다. 손님 차가우세요? 물온도 괜찮으세요? 계속 볶을게요.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잘게 자르고, 여러분들은 요리 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채널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자취생 아니면은 유튜브 보고 요리 따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천천히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느 정도 잘 잘려지고 고소함과 달콤함과 시큼함이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저희는 런천 미트. 왜 런천 미트냐, 스팸 왜 안 갖고 왔냐, 여러분들 분명히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실 텐데 하덜덜 마세요. 여러분들 지갑 사정 고려해가지고 스팸 한 무대기 있는 거 꽁꽁 숨겨놓고 지금 런천 미트 쓰잖아요. 얘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이거 먹고 어머 오빠 스팸 썼어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리 못하는 남자가 요리해준 게 더 매력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쁘게 자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칼질 실력이 서툴수록 그 반전 매력이 두 배가 된다. 이 정도 넣어주고 이제 스팸도 익혀야 돼요. 자, 익힐게요. 필살기 후랑크도 준비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햄과의 콜라보가 적절하다 싶을 때 자기야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까 왜 나왔어? 맛있는 냄새 때문에 나왔어? 조금만 참고 있어. 안에서 핸드폰으로 깔짝거리고 있어. 자, 이제 밥을 넣어줄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밥통에 밥 한 것보다 햇반이 솔직히 맛있어요. 그릇에 약불로 넣고 버터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얼굴에 개기름이. 이거 먹고 바로 샤워할게요. 여자친구들은 밥 먹고 갑자기 또 샤워하면은 당신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초에 버터를 조금 넣는 걸 저는 추천할게요. 저는 진짜 더워서 샤워하는 건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내 마음도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해요. 자, 이제 가운데를 비워놓은 거.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갑니다. 깜짝 서프라이즈. 버터까지 활용 점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밥으로 덮어줘요. 밥의 열기로 마치 오븐에 들어간 빵처럼 계란을 익힐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치즈는 약간의 퍼포먼스 필요하잖아요. 퍼포먼스가. No. 자, 여러분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 자, 치즈를 녹여줍니다. 자, 이제 깨소금만 뿌리면 끝이에요. 깨소금이 솔솔 탄내서 솔솔. 자, 이건 파마산 치즈고요. 치즈랑 김치의 궁합은 참 좋아요. 여러분과 저의 궁합처럼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벌써 오늘 요리도 끝났어요. 보세요. 먹기만 해도 군침 돌죠. 탄 부분은 파마산 치즈로 스리슬쩍 가려준다. 자, 여러분 아직 식탁이 없어요. 배송 왔던 박스 위에서 먹는 이 임기응변,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토치로
그을린 치즈와 밥의 콜라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서 저 가게 차릴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었어요. 이 가운데를 갈라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끔 뭐 넣는지 기억하죠? 보이시죠 여러분? 자, 노른자를 한술 떠서 밥에 비벼요. 조금 작았거든요. 조금 간을 약하게 하세요. 정말 맛있네요. 와인 하나 편의점에서 사서 여자친구랑 와인 같이 마시면서 먹기에 딱 좋다. 여자친구가 맛있어서 이거 다 비울 자신 있다. 맛있는 요리 제비밥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꿀팁을 알아가셔서 서로 상부상조인 저희 관계 오래가자고요. 우리는 지디와 태양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 김치볶음밥으로 민효린씨 같은 예쁜 어여쁜 신부님을 가질 수 있는 남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맥미크레이지 남편들 화이팅이에요. 하나스타만 화이팅하고 오늘 영상 끝낼게요. 하나 둘 셋.